오이도항 선착장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아침 9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 오이도. 안녕하세요. 해화장 돌았죠? 지금 갔어요, 왔어요. 아이고야. 수산물 직매장에 오이도항. 아침 시간이 분주합니다.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일호 따님도 지금 배가 들어올 시 무렵에 마중을 나간답니다. 성일호 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찍 들어오신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당겨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셨나요? 네, 마중을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은 참소라 그 다음에 광어죠. 광어. 광어가 많이 잡힌다네요. 얼마나 잡아오셨는가? 바람이 불어서 아마 기대를 많이 못할 것 같은 것으로 왔네. 근데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아하, 내 먼저 내릴게. 여기서. 아, 11시에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11시? 지금 있어요? 지금 10시 안 됐네. 9시 40분. 오늘 안 나오니 가봤어요. 나가서 끓였어요. 파도가 많이 쉬었어요? 네. 3m 이상? 3.5m라고 했죠. 그러니까 3.5m. 이거 그 뭘 잡아오셨어? 광어. 안 보여? 올라가서 아직 되게 고생했을 거야. 안 나와. 잘했죠. 야, 맛있네. 짜다. 너무 좋아. 아, 다녀오셨어요? 네. 고생하셨네. 파도가 많이 쳤다며. 응? 파도가. 네. 얼마 쳤어요? 자, 뱃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노래를 불러. 뱃노래? 야, 뚝대기, 너 노래 잘 걸려줘. 불러. 뱃노래 한번 해봐. 목구녕 안 좋아서 못해, 이제. 나 노래 흘려, 노래를. 목구녕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요. 야, 목이 안 좋아요, 맨날. 아니, 목이 옛날부터 안 좋아가지고. 뭘 해? 아, 괜찮아. 아, 허스키한 게 더 좋아요. 허스키하게 하는 게 좋아. 봐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기분 좋은 노래. 여기는 오이도항 선착장에 어민들이 지금 그 파도가 쳐가지고 새벽에 나가셨다가 한 3시간도 안 돼서 돌아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피로를 풀 겸 아침 겸 해서 지금 앉아서 한잔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오이도항 선착장에 성일호 47년 전 배를 타신 우리 어머니 한가락 얼씨구. 나는 노래를 못 불러요. 그 전에 아는 언니가 두개 힘들면 들었나서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우리 서방님 배 나갔다. 바람 불어라 하도 내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부르지. 막 그냥 흥얼 흥얼 대면 되지 뭐. 중얼중얼중얼 하는 건 잘해. 해봐요. 배 바다에서 고기 잡으시면서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 친정이 오다가 고기가 건물에 걸렸잖아. 친정이 오다가? 응. 친정이 고기가 친정이 오다가 거미줄에 걸린 거야. 거미줄에? 거미줄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인간한테 잡히는 거야. 아. 그죠? 잡히면 어디로 팔려를 갈까 망설이고. 그러면 손님이 와서 요거 하나 주세요 하면 그걸로 팔려가면은 벌써 사람 몸으로 소화가 됐네. 소화가 됐네? 소화가 된 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지. 중얼중얼 가리고 그 자체가 시네. 시. 그러니까 나보고 시인을 해요. 저 그물이 말하자면 저게 거미줄 아니야, 그죠? 거미줄에. 오다가 친정에 오다가, 친정에 오다가 거미줄에 걸렸네. 걸렸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울퍼야지. 뭘 울퍼잖아.
고기가 걸려서 인간한테 가서 팔려가야지 이제. 그거를 저희 뭐 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착 읊어주면은 기가 막히네. 근데 내가 중얼중얼 하는 거 이사를 듣지 말고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다가 틀린 자는 틀렸으면은 그치. 내 스스로 머리를 고치는 거야. 아. 고쳐서 책을 만들어. 시가 되는 거지. 그게 글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맨날 이 생활하고 피곤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 길로 보느라고 세월을 못했 거지. 또 저 책에는 언덕을 넘어 오네 사람이 오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기 타라를 주다 거기다 공만 붙이면 그냥 막 바로 그냥 아리랑 쓰리랑이네. 응? 여기 가서 먹을까 저기 가서 먹을까 이따 여기 가서 한 잔 먹고 이리 먹자. 이야 47년의 세월 동안에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시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시가 되고 인생이 되고 그러네. 아 멋있나 멋있어. 여기 사진 찍으려면 전망대 저기 박물관 있잖아. 거기 가면 내 사진이 많이 붙더라고. 지난번에 그 가보니까 없더라고. 저기도 없어? 어디? 빨간 등대. 그러니까 거기. 빨간 등대 말고 저기. 그쪽으로? 어 이동이 있나봐. 어청계가도 있어요. 그 우리 아버님은 몇 살 때 만나셨어? 27. 아버님 27대? 어머니는? 띠동갑이요? 띠동갑이요? 12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 또 띠동갑. 띠끄. 그 여기 몇 시에 도착하신 거야? 조금 전에. 오. 저거 걸어놨어. 야, 가서 봐. 짜장면 어디냐? 대진 하지 마. 행이야. 여기 가서 엄마가 짜장면 좀 시켜달래. 여기 가서. 어우, 이 정도. 살아, 이거. 이 장대 아니야, 이거? 장대 졸여먹으면 맛있어요. 장대 맞죠? 네. 우와. 자, 장대 한 마리 얼마예요? 파이소. 사러 오세요. 갑판에서 파시. 우와, 방어가 이 장대 엄청 크네 이거. 이거는 뭐죠? 줄박대. 줄박대도 잡혀왔습니다. 우와, 광어가 엄청 잡혔네요. 파도가 4m까지 쳐오르는데도 많이 잡으셨네. 간재미도 한 마리 있습니다. 덤으로 간재미가 왔네요. 성일호의 올수학입니다. 이렇게 커. 우와. 간재미. 박대. 이 시가리도 살이 통통하네요. 나요. 와. 방어 좋다. 아줌마 아까 대신 오통을 넘겨. 여기 어떻게 익히워야지. 야,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제가 지금 하역합니다. 하역. 조심하셔. 이쪽으로 와야 되겠는데? 자, 받아주시고. 자, 직판장으로 팔려 나갑니다.
자, 이제 판매장으로 왔습니다. 직판장 성희로. 안녕하세요. 큰 따님이 아주 뭐 대단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잡아오시면은 따님은 이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 잡아오신 고기들을 선착장에서 우리가 씻고 직접 하역까지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어가 엄청 올렸습니다. 아, 이게 일이 많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줄 안다니까. 그럼. 그냥 해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 근데 과정 보여줘도 몰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관심 없어갖고 그냥 아, 자기는 그냥 어? 먹기만 하면 되니까 돈 네, 주고. 먹기만 하고 돈 주고 먹기만 하면 그냥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깎으면은 장땡이잖아. 그래. 맞아. 그 얘기하고 내가 깎는 게 장땡인 줄 알고 말이지. 이 수고스러움을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을 모르잖아. 그냥 하는 줄 알아. 이게 네. 그냥 가져다가 이게 다 파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딱 나가서 잡아오는 그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여줘야 돼. 내린다고 얘기해. 꼭 혼자 할 수 있어요? 그거? 한편 빨라 힘 써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잡았어. 큰일 난다. 이상하다. 아, 너 방송하랴. 일 도와주게. 데모 도와리야. 이식을 TV 아주 봉사활동. 확실하게 하네. 그래. 이야. 오야. 게이도 잡혔네. 꽃게. 와, 씨. 아까 그 얘기 안 하셨던데. 꽃게가 잡혀왔습니다. 몇 마리야, 이거? 세 마리. 꽃게도 잡혀와가지고. 단몸이네. 광어가 힘이 좋네. 이야. 우와! 튀어나왔다, 나. 두 마리 튀어나왔어, 세 마리. 여기 밑에, 이쪽에. 간재미. 그건 크다. 이야, 얘 튀어나왔다. 어휴, 튀어나갔어. 어, 얘 힘 좋다. 근데 배 색깔이 얘네들은 이거는 왜냐면은 치에서 한편 저기 치어 있잖아요. 치어를 방류를 해요. 이거 우리가 잡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저거야? 양식? 아니 양식은 아니에요. 바다에서 자란 거예요. 바다에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치어 있잖아요. 조그말 때. 요만한 치어를 방류를 하면은 아~ 우리가 한 5kg, 4kg 이런 거를 잡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양식을 하지도 못하고 여기 사람들 양식하지 몰라요. 자연산이네 그대로. 양식하지 않으면은 바닷물을 계속 바꿔줘야 되네. 흘려주는 거지, 흘려주는 거. 아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아. 안심해. 그래야 얘네들 싱싱하게 유지가 되지. 간재미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놈아 참치 빨리 사가세요, 이거. 간재미가 간재미는 얼마씩 한다고요?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이랍니다. 겨울에는 큰 거는 15,000원, 작은 거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이거 색깔 좋은 그 줄무늬 박대. 줄무늬 박대. 아이고. 얘네들은 얼마씩 한다고요? 아, 그거는 몰라요. 그냥 그 때에 따라서.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거예요. 색깔 좋습니다. 성희로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신 지가 47년이 되셨어요. 아버님은 50년 넘게 타신 거 아니야, 배를? 아빠는 여기 초백이 되니까. 그럼 한 50년 더. 50년이 뭐야, 지금 63시대. 그럼 70년, 60? 73시에요, 73. 동갑내기 계시느라. 그러면 한 60년 넘게 타셨네. 그쵸. 60년 넘게 탄 게 아니라 더 다녔지. 왜냐면은. 10대부터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끌고 다녔으니까. 아. 그 2대째 하시는 거네. 엄마가 47년이니까 시집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들은 불쌍한 것 같아. 참소라 이런 거예요. 이 키로 얼마라고요? 아무튼요. 몇 마리 올라갑냐? 네 마리? 네 마리면 뭐 둘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네. 그죠? 소주 한 잔에 쫙 좋습니다. 거의 세네 마리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도항 선착장에 여자들은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단하고 장사하고. 옛날에 엄마는 잡아 오셔가지고 장사하셨잖아. 네. 그 어머니도 지금도 장사하고 있잖아. 거긴 누가 대. 그러니까 오이도를 시집 온 여자들은 불쌍한 거야. 그 옆집에 저 딸이 없으셔? 아줌마네 아들 둘. 그럼 뭐 며느리가 할 수 안 하지. 며느리가 딴 거 나갈 수 안 하지. 그럼. 좀 크네. 오늘 아침 성희로가 잡아온 참소라. 아주 좋아요. 문어도 한 마리 있네. 문어가 낙지. 문어 같은 낙지. 아. 뒷정리가 더, 이 뒷일이 더 많으시네. 그렇죠. 금을 사용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하시고. 금을 또 망가진 것도 땜빵 하게 하셨어. 아버님은? 뭐야? 일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나서부터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데리고 다니셨다며 어릴 때부터. 누구려? 아버님. 아버님이 누가? 아버님의 아버님. 예. 그러니까. 소래 말하지? 예. 소래는 져서 들어가고. 그렇죠. 소래는 졌어요. 불라서. 아. 아, 저 금을 개 금을 저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잖아. 이거 다 우리 금을 치러야 돼. 지금. 아이고. 저거 다 하셔야 돼? 아이고야. 남녀는 인생이 있어. 박대도 무늬가 아주 화려하네. 이제 나면 잡수. 빨리 오시래. 노래 안 시킬 테니까 오셔. 노래 안 노래. 야야야. 이거 라면 삶았어 이거만큼. 빨리 와. 싫으면 말어. 노래 시킬까봐 못 오시네. 아니요. 잡세요. 아휴, 몰라요. 남자들 먹거나 말거나 나 먼저 먹고. 야, 한 포! 갔잖아. 오이도. 오천마을의 축제에서, 축제 행사에서 이 우마차를 타고 갯벌을 가는 모습들. 옛날엔 다 우마차로 날랐네, 짐을. 갯벌에서. 크, 여기 나오네. 김성열 씨 우마차에 싣고 나오는 모습. 아, 지금 이분이 성희로 선장님이십니다. 2대째 대를 이어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시면서 오이도항 집판장에서 따님이 또 판매를 하시고. 이야, 옛날 모습들이 참 고스란히 이렇게 이 갯벌을 소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옛날에 좀 이렇게 대단해. 오이도 항이 운마차입니다. 이 시갈이 해 떠가지고 가게. 그 해 떠가지고 얼음 치면은 저녁에 먹어도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 시갈이 아니라고. 착각하신 것 같다고. 그건 광어 아니야? 도다리. 아 착각했네. 그럼 저희 뭐야 그 광어 한 마리 잡아라. 이렇게 열어? 얼마짜리야? 2만 원. 그걸 하네. 오늘 잡아온 싱싱한 광어 한 마리 1kg짜리 잡아. 이걸로 이제. 아. 설치합니다. 내가 서비스랑 서비스 안에 있어? 서비스가 있답니다. 성의로. 그럼 장대 아니야? 오늘 들어온 장대와 광어. 광어가 아주 살이 통통하네. 한참 철입니까 이거? 근데 철이지. 아, 이 장대도 회로 먹으면 맛있구나. 아까 저 선상에서 아버님이 장대를 말리신다고 손질하시더라고. 얘가 알도 있네. 광어입니다. 요즘 광어를 엄청 많이 잡아오십니다. 여기는 오이도 항의 직매장, 어민들이 잡아와서 판매하는 직매장입니다. 이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 떠드시는 거는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고기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수고비 드린다 생각하시면은 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태어나서 장대회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삼촌 못 먹어본 거를 역시 내가 눈썰미가 있네. 센스가 있네. 어필을 해주려고. 세상 태어나서 장대회는 소라장도 안 먹어봤죠. 소라? 소라장. 장은 안 먹어봤어. 소라장도 한번 먹어봐요. 장당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소라장. 그러니까 담궈야 돼. 장대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해? 장대회가? 장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한참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아, 처음이야, 장대. 지금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네요. 장대는 나는 매운탕만 먹는 줄 알았는데. 회맛도 괜찮습니다. 네. 장대. 여긴 광어. 어이, 광어 좋다. 진짜 좋아. 육질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육질이 오늘 기가 막혀. 쫀득쫀득한. 이거 완전 저기 같아. 이야, 광어는 완전 진짜 보들보들.